안녕하세요. 된남입니다. 이번 제품은 부천에 계신 고객님께서 맡겨주신 제품이고요. 예, 배터리입니다. 입고된 경위는 한 달쯤 전에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셨는데, 수리를 하고 나서도 지금 정상작동이 안 돼서 맡겨주셨습니다. 충전은 되지만 스위치 전원을 켜면 바로 꺼지는 증상 때문에 입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꺼지고 나서도 바로 켜지니까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해서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터리에 만충 표시가 떠 있고요. 이 제품은 48V 제품, 충전기는 보시면 54.6V짜리죠. 48V 제품 충전기고 지금 완충되어 있는 게 뜨고요. 한번 테스터기에 물려서 제가 준비한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테스터기입니다. 88V까지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물려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터기 전원을 켰고요. 한번 충전기를 분리하고 자 보시면 테스트기에 54.72V가 떴습니다.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데 자 전원을 보시면 10A로 그리고 컷오프 전압은 20V로 측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20V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48V 이하에서 떨어졌을 때 BMS 자동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컷오프는 20V까지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BMS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압이 있는 거면 이제 밑에 뜨겠죠? 테스트가. 자, 보이시죠? 전압이 순간 0V까지 떨어졌다가 54V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 맡겨주시면서도 BMS 불량이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한번 뜯어서 배터리 셀에서 전압이 어떻게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커버를 뜯어서 배터리에다가 테스트기를 직결로 연결해놨습니다. 출력 전압은 어차피 BMS를 통해서 나오고 배터리 전압은 그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서 연결해놨기 때문에 BMS가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는 이렇게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압니다. 한번 방전 테스터기 스위치를 눌렀을 때 배터리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전압은 변화가 없고 BMS 즉 출력 단자에서만 지금 전원이 꺼졌다 켜지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배터리 문제는 아니고 BMS 불량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BMS를 교체하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해서 지금 BMS를 교체했고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기에 눌렀습니다. 54.7V가 켜져 있고요. 아까처럼 테스트 전압 10A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문제인지 USB 선에서 문제인지 연결이 자꾸 끊어지는 증상이 있어서 지금 기계로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내부 용량이 얼마나 찍히는지 한번 다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전 테스트가 끝났고요. 지금 남아있는 잔류 전류는 38.46V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요. 지금 현재 배터리팩의 용량은 13.33A로 측정이 되네요. 이게 10A로 방전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고요. 암페어를 좀더 줄이면, 전류를 조금 더 줄이면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10A 정도? 네, 그 정도로 측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그래도 기존에는 장착하고 그냥 시동 켰을 때, 전원 켰, 테스트를 시작을 하면 꺼지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용량이 13A면 뭐 얼추 나온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이제 그러면 고객님한테 인계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재포장하고 수축튜브로 재포장을 하고 고객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